유학 다녀오셨어요? 아니에요. 대학교 때 영어 전공하시거나. 아니요. 1년장도 공부해서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1년 만에요? 1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영어를 말하게 되었다는데요. 그 비밀은요, 바로 소리예요. 소리라고요? 아, 우리 영어 책 보자.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주부. 우선 본인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영어 교육법을 알아보던 중 영어 공부법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많이 들어라.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지 관찰해본 결과 평범한 일과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찍었어요. 계속 같이 다니시네요. 그것은 바로 영어를 반복해서 듣고 따라한다? 영어 소리를 천천히 따라 듣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원어민의 어떤 그런 발생적인 소리를 우리가 익히게 돼요. 처음엔 원어민의 말소리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목소리가 귀에 익숙해질 때면 들리는 대로 옹알이 하듯 따라 말하다가 좀 더 빠른 일상 대화를 듣고 끊임없이 따라 말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은 영어가 갖고 있는 소리의 패턴 같은 것도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귀가 열리게 되면은 입도 따라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회화 능력이 증가하고 증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원어민과의 대화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는데요. 일행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 친구의 부탁으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일일 가이드에 나섰다 합니다. 일단 편안해 보이시고요. 네. 영어 잘 하세요? Yes, I think so. Between middle school, high school level, so conversation's good. 대화하는데 전혀 뭐 이렇게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는 아들 또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기 시작했다는데요. There are many, many toys there. Very cool. 더 연습 많이 해서 우리 희탁이도 이 방법으로 똑같이 공부해서 희탁이랑 재밌게 둘이서 영어로 이야기 많이 많이 하고 싶어요. Yes, I can. Yes, I can. 영어 울렁증 극복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듣고 그리고 말하세요. Yes, I can.